전쟁이 계속 이어지면서 미국 측에서는 결과적으로 14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적으로 예산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글로벌 IB들은 우리가 방산주 쪽을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을 보여줬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4분기만 믿고 기다린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실적 자세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에는 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3분기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일단 3분기의 매출액은 1.9조 원대로 전년 대비는 30%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영업이익도 1,000억 원대를 넘어서면서 전년비는 65% 증가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지상 방산 수주잔고가 20조 원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수주잔고 기준으로는 5년치에 해당하는 물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호주, 그리고 폴란드, 그리고 또 루마니아까지 모든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10조 원 정도의 예산이 더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과 협업으로 진행했었던 GTF 쪽에 엔진 결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리콜 사태가 있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미 3분기 실적에 모두 반영이 되면서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4분기에는 폴란드형 K9과 또 K9의 인도 재개와 최초 인식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더 큰 폭의 실적 성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실적 성장을 앞두고 일단 리스크가 어느 정도 또 해소가 됐고 이 수주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가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3개월 동안 지속적인 주가 하락은 있었지만 앞으로 내년까지의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되면서 목표 주가는 14만 원 선으로 유지해줬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전날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10만 10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1%대 반등이 예상됩니다. 10만 21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방산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풍산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확인해봤던 종목과는 조금 대비되는 3분기 실적을 들고 왔습니다. 3분기에는 컨센을 하회하는 수치를 보였는데 매출액은 1,5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0% 정도 하락하는 수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00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컨센을 결과적으로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지연으로 인해서 3분기의 실적이 크게 하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3분기에 인식되지 않았던 매출이 4분기까지 그대로 넘어가면서 4분기에는 3분기 대비 150%가 넘는 증가분을 보일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의 방산 매출액 현재는 4천억 원 정도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좋은 실적을 보여줬던 유럽과 중동 쪽에서 전쟁이 나오면서 방산 수출 구조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리스크의 부각 때문에 중동과 유럽에서 탄약 수출 견적 요청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견적 요청이 매출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될 수 있겠고요. 증권사에서도 중소형주 안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로는 5만 3천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풍산 전장에는 1.5% 하락하면서 3만 5,950원 선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5% 오른 3만 6,50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